Nice Game TV.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 2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코어 장전 네. 미래 선수와 함께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. 첫 판에는 원딜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이렇게도 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. 리플레이를 보면서 씁쓸한 리플레이죠. 네, 원딜의 신세 한탄을 한번 들어봤고 중간 그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본인을 그 PR하는 어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게임으로 네. 보여주겠다. 네. 아 뭐를? 악사를. 네.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울프 선수와 함께 이번에는 듀오로 가볼게요. 원딜이라는 특성 본라인의 특성상 사실은 솔로 랭크에서 좀 처음 보는 분과의 호흡이나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네, 있기 그렇죠. 때문에 평소에 잘 아는 사람과 하는 게 뭐 흥해도 더응하고 망하면 같이 던지고 그렇죠.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. 네, 왜 초대를 안 받니? 그때야. 아 이게 아니군요. 다른 아이들 초대했군요. 네 옛날 아이들 초대했네요. 네.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둘의 평균 레이팅은 예 바로 서치는 돌려주시고 네. 저희는 서치 끝나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지금 시간대가 많이 늦어서 랭크 아, 점수 그러네요.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은 서치는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대기 시간 1분이 채 안 뜨니까요. 경기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솔랭 돌리다 보면 프로 선수들도 많이 만나잖아요. 네. 그럼 뭔가 좀 프로는 뭔가 다르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편인가요? 아니면은 네 많이 다르죠 확실히. 일반 솔랭 원딜보다 좀 무게감이랄까요? 약간 더 안정적이에요. 안정적이다. 네.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뭐 그 만나본 선수 뭐 이런 거 있나요? 그러니까 와 진짜 잘한다 이거 못 이기겠다 막 이런 벽을 느끼게 했던 선수 이런 게 혹시 있나요? 아 원딜이라기보다는 서포터의 네. 배드라이프 선수. 뭐 그때 뭐 했어요 챔프가? 아 그 챔프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거든요. 네. 그때 여러 번 했을 거예요. 어. 네, CS도 못 먹겠더라고요. 아 CS조차도 네, 못 먹겠다. 그냥 막 혼자 견제를 해요. 어. 네. 원딜러가 아니라 그냥 메라가. 네. 아 메라 진짜 문제가 있네요. 참 편할 것 같더라고요. 그럼 메라와 같이 있으면? 네. 어. CS만 먹고 있으면은. 그리고 지금 그 같이 게임할 늑대 나진 그 울프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얘가 네. 잘해요. 잘하는데 네. 너무 생각 없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. 아 생각 없이? 네. 그러니까 뭐 그냥 꼭 가자. 예. 네, 들어가는데 어 그럼 따라가요. 네. 그럼 더블 킬을 내줘요. 적한테? 네. 아 근데 그렇군요. 스킬샷이나 뭐 네. 해야 될 거는 다 해줘요. 아 잘해. 그럼 좀 믿음직하다 그래도? 네. 본인 옆에 서포터를 자기가 뭔가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네. 그 서포터를 내가 뽑을 수 있다면은 네.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을 뽑을 수 있다면 프로게이머 그리고 현재 팀에 속하지 않은 아마추어 중에서 네. 내가 이 친구는 꼭 같은 팀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거 한 명씩만 딱 찍자면 서포터요? 네 저는 메라님의 네. 은총을 프로는 네. 일단 매드라이프 네 그러면 아마추어 중에서는? 아마추어 중에서는요 전 램미잭스님 아 램미잭스? 네 그... 오 피들 말고도? 네 그걸 좀 잘하시더라고요. 오. 만약에 피들리엔 벤을 안 당했으면 필살기도 있고 오. 자기만의 카드도 있고 네.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자 화면 넘겨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서치는 됐습니다. 어떤 캐릭을 해볼까요?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로스 좀 꼭 보고 싶은데 바로스로 선픽해도 되나요? 아 안 돼요. 아, 바로스는 안 되고. 네. 아 근데 네 굳이 상관없을 거예요. 지지은 자 고통받을지어다. 아니면 뭐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가. 아 그 늑대 선수랑 네. 싸워가면 좋은데 네. 저분이 캐릭터가 없어요. 아 챔프가 없어서? 네. 르블랑? 카탄데요? 르블랑까지 나오나요? 떨어지진 않겠죠? 실시간으로 진행되네요. 빛의 바루스는 안 샀네요. 돈이 없어요. 아, 돈이 없어서. 아, 아니 그리고 굳이 이게 있는데 아, 하나 더 사는 거는. 연평수정은 만족하시나요? 네. 샀는데 만족해야죠.
청약 처리를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. 근데 어차피 이거보단 나으니까요. 기본 스킨보다는? 네. 오, 르블랑! 진짜 르블랑인가요? 저 뭐죠? 탑카타인가 그럼? 아, 그럴 가능성도 있겠... 아, 그럼 쉔이 정글 가나요? 쉔 정글? 뭔가 생각이 있겠죠? 아니,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트롤픽 같은데요? 트롤픽이다? 네. 다치 될 수도 있겠고 뭐. 다치 가능성이 높겠네요. 맞네요. 어? 아닌가? 르블랑 서폿인가요? 어, 르블랑 서포 뉴메타 연구소에서 나왔었거든요. 괜찮나요 그거? 글쎄요. 뉴메타 연구소면은 아, 그 GSG에서도 아 맞네요. 보였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, 아 코치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. 코치 허저. 그럼 듀오일 가능성도 높겠는데요. 클리어님이랑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르블랑이면은 레오나. 바로 쏴 호흡이 좀 잘 맞는 자이라죠. 자이라가 제일 잘 맞고 그때 얘가 자이라를 할 줄 몰라서. 레오나도 괜찮나요? 레오나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계속 따라올 테니까. 오케이. 어 블리츠 바루스. 바루스라는 챔피언의 뭐 장점? 네 이게 라인저에서 네. 한 대 한 대 치는 견제가 좋아요. 2로 2 스킬이 네네 네. 역병의 화살 네 그걸로 이거 떨어지는 거 네 그 견제가 좋다. 그러면은 좀 한타 쪽으로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어떤가요? 바루스는 프리딜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정말 세요. 막 포그모에 뭐 맞먹을 정도로. 아 그 정도로? 그거보단 좀 더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네. 아무튼 네. 어쨌든 엄청 세요. 어 바루스도 W에 퍼스트 뭐 퍼센트 데미지가 있거든요. 근데 다시 말하면은 프리딜 할 상황이 잘 안 나온다. 네 그렇죠. 살기 힘들죠. 맞네요. 만두어택 맞네. 네. 계속 연습하고 있구나 이거. 어 필살기인데요 이거. 탑 아, 미드 카타 미마고. 네. 듀오네요. 전체 멤버는 어떻게 좀 만족하나요? 어 글쎄요 저쪽 분들이 더 강하지 않나. 바텀에서 이기면 바텀에서 이기면 되니까. 근데 이걸 제가 상대를 안 해봐서 어 푸짐하게 흥하면은 완전히 이게 망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저희가 흥하면 네 망하면은 르블랑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그렇죠.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울프 선수가 다 해줄 거예요. 아 떠먹기만 하면 돼요. 어 블리츠가 떠먹여줄 거다. 점화 힐로 좀 굉장히 라인전 세게 네 가져가고. 어, 근데 미스포춘이 굳이 힐을 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. 르블랑의 데미지를 증가시키려고 하나 봐요. 이거 이제 힐이 패치되면서 똑같이 네. 사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안 뜨는데. 서포시 들어주고. 네. 미스포춘이 사실은 요새 요즘 굉장히 핫하죠. 예 인기라서 미스포춘도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. 네, 저는 미스포춘이 바루스보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. 아. 어차피 둘 다 비슷한 캐릭터와. 네. 하나만, 라인전에 좀 센. 네, 하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하긴 뭐 원딜 저격 빼는 잘 나왔죠. 자 템부터 도란. 그럼 그 챔프 상관없이 거의 도란을 가시나요? 네, 요즘에는 거의 우르곳 빼고. 목표만 정해라. 체인만 맞지 마. 체인 맞으면 포션 두 개 날아간다. 체인이 뭔가요? 이 스킬 말하는 것 같네요. 스턴. 아, 괜찮아. 그러네. 그냥 죽는 거죠. 네, 맞으면은 포션을 두 개 써야 되지만 포션이 없거든요. 포션이 없기 선도란이니까. 자 여러분 이렇게 개그도 되는 팀의 분위기 메이커까지 해줄 수 있는 코어 장전 지금 싸게 매물 나와 있습니다. 이번에도 공포의 올라프가 있네요. 정글이잖아요. 다행히 정글. 정글은 오면서 죽을 거예요. 지금 적 조합에서 좀 제일 까다로울 것 같은 챔프는 르블랑. 낯선 캐릭터라서. 스킬은 아직까지는 안 쓰고 계시네요. 아. 어 이쪽 필살기? 글쎄요 저도 이쪽 필살기 뭔지 모르겠는데요. 아 이거 와드고 네. 필살기 그 레드리쉬 끝나고 오는 거 땡겨오는 거? 글쎄요 저도 원래는 저희가 블루팀에 사는 게 있거든요. 네. 필살기가 어
블루팀에서 여기에 와드를 받고 네.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. 아~ 그래서 내려가는 거 이쪽으로 가던 이쪽으로 가던 아~ 그걸 잡는 게 필살기. 아 블루에서 오히려 저기까지 파고들어서 네. 어. 와드를 깔아놓고 일본 와드가 생겼잖아요. 네. 그게 원래 필살기였는데 아 유티리시벤에서 나오는 와드로? 네. 근데 레드일 때는 뭘 한.. 아 그거네요. 네, 네. 레드 리시해주고 오는 걸 땡겨먹겠다. 레벨 스킬은 역병의 화살 찍으셨고요. 미안하네요. 아, 꼭 이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. 받을 길은 없어. 긴장되는 순간 지나갔죠. 필살기 실패. 아, 오, 근데 마오카이가 바로 오나요? 어, 카정인가요? 바로 오려던 것 같은데 이게 와드 받고 내려간 거면 아 이렇게 잘못 찍었네. 네. 좀 뭐 데미지는 들어갔으니까. 미스포츠 상대할 때는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? 상대할 때. 어 플래시 받. 아. 망할 뻔했죠. 스킬은 그냥 스마트 키로. 네. 쓰고 계시고. 목표만 정해라. 전 챔프 다 그러나요? 아니면은. 어떤 스마트 뭐 바루스만 그런 건가요? 전 전체 앞으로 다 스마트 키어요. 어. 애쉬 궁만 가끔 안 써줄 때. 운명을 피하지는 않아. 이 레벨에는 W. 아 그렇게 계속 이제.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. 아 오염된 데지 역병의 세력이라 계속 맞춰주네요. 별로 없다. 올라포가 탑인 게 미니맵에 보였었고. 너무 아픈데요? 아 저런 게 진짜 의외로 아프네요. 네, 나 한 방이거든요 지금. 블리츠 크랭크가. 미포가 요새 많이 쓰여서 이렇게 미포를 상대로 만날 일도 많을 테니까 미포의 약점이나 뭐 상대할 때 팁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룸랩 때 미포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궁극기가 세날링이라서. 네. 보통 다른 건 직발이잖아요. 네네. 저거는 좀 궁극기 없다고 없게 싸우는 느낌. 오, 다행히 미니언에 들어가서. 오, 나 망한 것 같은데. 굿. 점화도 미리 써놓고. 아, 안 돼. 그래비 빗나가고. 그래비 빗나가서 망했네요. 힐을 써야겠는데요. 만화가. 어, 블리치 힐 썼었나요? 네. 아, 처치였습니다. 이러면은 미포가 킬 먹고 블리츠가 먹고 이게 지금 만화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거든요. 서로 다음 템은 신발 아, 롱소드까지는 포션 사주시고. 아 그래비 아쉽네요. 맞았으면 쉽게 잡고 빠지는데. 거기서 그래비 빗나갈 줄이야. 르블랑이 킬 먹었고. 르블랑인가요? 아니 미스포츠. 아 미스포츈. 네. 르블랑도 아 블리츠는 안 죽었나요? 네. 아 블리츠는 살아갔고. 어 해. 또 뭐 있네요 둘이. 많이 했거든요. 옛날에 하던 거. 아마 도란 블리츠일 거예요. 오. 어, AK로 먹어주시네요. 네. 버튼을. 운명을 피하지는 않아. 그리고 4레벨에. 할 때마다 좀 달라요. 제가 뭘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냥 본능적으로? 네. AK로 많이 먹는 것 같네요. 내 목적은 하나. 스킬은 스마트 키. 아이템도 혹시 뭐 스마트 키로 쓰시나요? 근데 제가 아이템을 쓸 일이 없어서. 마드도 잘 안 받거든요. 수은장 시티 같은 거. 어? 그거는. 와 미포 로블랑이 데미지가 원 받을 길은 없어. 어 맞아 깔렸죠? 네 잘못 깔렸네. 잘 제대로 깔린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.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. 아 제 플레이 저도 바로 쓸 때 많이 해봤는데 다른 게 저는 W로 한 대 치고.
와, 아프다. 물약 두 개 빠지겠네요, 정말. 이게 W 한대 치고 하는 게 좋아요. 네. 근데 W 칠 각이 안 나오면은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너무 치고 2를 쓰려고 하다가. 네,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.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냥 2를 계속 써서. 요거는 저도 다음 플레이 때 좀 반영을 해봐야겠네요. 제가 사실 은교 준비한다고. 네. 그 탑레가 1600한 50 얼마까지 갔었다가 거의 100점이 떨어졌거든요. 원딜 열심히 해서. 올라프의 매서운 빙킹까지. 또 욕됐고요.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은. 굉장히 힘드네요. 지금 블리츠는 망하거나 흥하거나. 만화분에? 망하거나 아니면 흥하거나. 아, 망하거나 흥하거나. 네. 잠시 여유가 되면 블리츠 템 한번 보여주세요. 도란. 선도란이네요. 도란 검. 네. 뭐 링 방패 이런 거 아니고. 네. 저 뭐죠? 뭐죠? 잠깐만요. 늑대님? 이거 뭐지? 지금 나이스캔티 사무실에 같이 있거든요? 저 늑대님? 잡고! 아 저마 때문에 적에게 방패했습니다. 아 뭐 전 같이 킬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. 아 저 이런 건 오히려 좋아하세요? 네. 킬 돈 때문에? 네. 전 제가 잘 크는 게 좋아요. 도란을 예전에는 투도란 막 이런 식으로 스택을 많이 쌓았었잖아요. 네. 이제는 그냥 보통 원도란만 하나요 보통? 네 투도란 가면 너무 비싸서. 라인을 아예 밀어버리네요. 아, 이럴 거면 쭉 밀어야 되는데. 딱 깔끔하게 힘들게 딱 밀어주고 그럼 망해요. 네 지금 딱 그랬잖아요. 자 이게 빨리 오기 전에 다 죽어야 되는데. 왔어요. 당겨지겠네요. 꽤 많이 당겨지겠는데요. 제이지 블리츠님은 고장 났나요? 블리츠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밖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빨리 꿀라인 먹어야 되는데 신점은 성질내고 있고요. 저를 버린다고 하더니 정말 버리네요. 지금 상황이 아까랑 거꾸로가 됐잖아요. 지금 같이 죽긴 죽었었는데 스펠이 네. 이제 르블랑 스펠이 안 돌아오게 됐을 때 그럼 그때는 분리해도 싸우는 게 맞나요? 아니요 근데 지금 스펠이 같이 돌아 같이 아 저만은 같이 돌았으니까. 네, 저도 정말 좋기 때문에. 언제 오죠? 망했어요. PP 할 수도 없고. PP 해볼까요? 잠깐만요. 슬래시 포즈. 근데 커스텀 게임에서밖에 안 될 거예요. 안 되죠.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. 잠깐 컴퓨터 쪽에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. 유리한데 이런 것도 아니라 망했네요. 지금 이거 다 해볼 거예요. 마오카이가 와줘서 지금 왔네요. 올러프까지. 올러프가 유치했습니다. 오와 루블랑이 아군을 당했습니다. 야 그래도 바로스 궁극은 진짜 잘 들어갔는데 와 루블랑 데미지가 서포신데도 엄청 세네요. 저거 내 꿀라이 타워 밀리는 건 상관없고 저 라인이 지금 아쉬운 거죠. 이거 망했어요. 늑대 왜 안 와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미 힘들긴 한데 네 포탑은 학살 좀 네 하지 마시래요. 와 드디어 왔네요. 왔네요. 꿀라인 꿀라인 그냥 버텨야 돼요 이거. 버텨야 된다. 이럴 때 그럼 템은 뭐 변화가 생기나요? 아니요 전 그냥 가요. 그런 것들 날 건드려. 신자와 쉔한테 솔킬을 세 번이나 죽어놓고 그러시네요. 쉔이비아도 죽겠고요. 그냥 지금은 블리츠가 합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그냥? 네. 지금 이럴 경우에도 또 궁금한 게 라인을 빨리빨리 때리면서 미는 게 좋나요?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당겨서 먹는 게 좋나요? 저는 지금 어차피 밀어봤자 네. 이게 좋을 게 없어요. 제가 밀고 합류를 한다 해봤자. 그래서 그냥 당겨놓고 좀 파밍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 이건.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쥐죽은 듯이 네. 조용하게 파밍.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. 지금 블리츠는 가서 변수를 만들려고 하죠. 지금 블리츠가 할 수 있는 게 적었거든요. 변수로? 그러네요.
또 잡았어. 킬 변수 변수. 근데 솔로 킬이네요. 그러게. 근데 브리츠가 미끼였던 것 같긴 해요. 네. 목표만 정해라.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. 하지만 아까 우리 리플레이도 봤잖아요. 네. 세상이 이기는 경기 질 수도 있고 지는 경기 질 수도 있고.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일단 6렙이라도 좀 찍게 해줘야겠네요. 네. 피해는 빚값이 따르는 거야. 지금 이게 망한 게 네. 손도랑을 가면 원래 라인전에서 발라야 돼요. 아. 라인전에서 킬을 따기 위한 템들이거든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근데 지금 나가버려가지고 라인전에서 어떻게든 붙어서 싸우는. 네. 이게 원래 초반에는 저보다 블리츠가 더 딜이 세거든요. 네네. 저렇게 템을 가면. 저도 잘 몰랐다가 나중에 그 블리츠 잘하는 분들한테 배운 게. 네. 네. 블리츠 아예 막 물공룬 뭐 이런 걸 끼기도 하더라고요. 그게 좋아요. 이럴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있겠어? 잡아야겠다. 아 역시 험난한 필살기? 아 궁극으로 아예 묶어놓고 잡고 우긴샷. 근데 저만 어! 어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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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하려던 걸 설명 이럴 때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히 아 여기 넘어간 다음에 네 다시 돌아오잖아요. 네. 그러면 돌아오거나 아니면 블리츠를 때릴 텐데 쿨타임을 기다릴 그 스케일 쿨이 이게 길거든요. 네. 이걸 다시 돌리려고. 아 저기를 정확하게 벽점으로 넘어가서 아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됐을까? 그러니까요. 오, 오! 잡혔다. 오, 그렇죠. 정확하게 어디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된다 그런 것 좀 시청자분들한테. 아, 저도 감으로 넘는 거라. 아 예, 여기 아 이게 약간 두꺼웠나 봐요 여기가. 네. 조금 여기서 더 뛰었으면 됐을 텐데. 아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벽점멸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. 운명을 피하지. 어, 그렇지. 아, 못 잡네요. 오히려 위험하네요. 레블랑이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, 스턴. 역시나. 아, 네. 이게 당대로. 진짜 멘탈 깨지는데요. 시간이 별로 없다.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네요. 선택은 BF. 아 컴퓨터 뭐가 계속 문제가 있나 보네. 아까까지 멀쩡했었는데. 아까 게임까지 하고. 그러니까 경기하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네요. 저주인가요 이거? 은교의 저주? 아이고. 이게 범위가 참 좁더라고요 생각보다. 네. 아 이거 오겠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스킬은 E 우선적으로 마스터를 하고 EWQ요. EWQ 순으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겠네요. 걸리겠다. Q는 1레벨만 찍어두시나요 그러면? 네? Q는 1레벨만 찍으시나요? Q요? 네. 네. 스택 터트릭 이용해요. 다시 왔네요. 바쁘네요. 내 목적은 하나다. 아 신짜오 진짜 야만한 몽둥이도 못 갔네요. 0킬 5데스네요. 쉔한테 죽이다는. 아 미포는 7의 강렬 도끼 나왔어요. 이게 잡히면 쉔 기록도 없고 주워먹기! 어씨! 오! 맞다! 제가 먹어야죠. 400골 432골드 추가 연상된. 좋네요. 스킬이 됩니까? 아직은요. 아직은 안 된다. 운명을 피하지는 않아. 야 르블랑 서퍼 특이하게 잘하네요. 아우 조금만 더 왔으면. 신발은 또 두 개라네요. 발은 두 개니까요. 그랩 성공한 걸 내가 못 본 거 같은데. 아 저도 그런 거.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? 이분이 그 블리츠 장인이 맞나요? 진짜 던지네요 막. 대리게임. 아 그래비 참 히트시키기 어려운 스킬이죠.
원래는 이거 성공을 써서 이니시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라서 아마 왠지 피할 것 같아요.